지도자는 받고 긍정적인 사람이 어야 합니다.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모릅니다.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믿고 따르게 됩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이라하는 마음입니다. 힘 있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몸은 움직이게 하지만 이해심이 많은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입니다.